자른 부분의 뒷부분을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초 앞으로 이동하고 가로 길이 610, 세로 길이 340 하고 오른쪽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건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니까 x좌표를 314, y좌표는 170, 75 하면은 걸어갔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을 했고 이번에는 이걸 조금 가서 이걸 자르겠습니다. 이걸 자르고 뒷부분은 이렇게 딜리트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동영상을 끌어다가 우측으로 끌고 오세요. 우측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밑에 네 번째 가서 다시 첫 번째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약간 이렇게 겹치게 하고 여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4분의 1로 넘어갈 때 약간 요나마 페이드 인이 됩니다. 페이드 아웃이 오는 이제 페이드 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놓고 3번 트랙에 트랙 모션을 열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키프레임을 하나 탁 만드세요. 만들고 그 옆에 1초만 안 돼도 관계없을 곳 그 눈금자가 있는데 곧 첫 번째 눈금자 딱 대고 옮겨 놓고 다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다시 1초쯤 앞으로 옮겨 가서 이제 이 사진도 키우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가 1260, 세로 길이가 340 하고 x좌표 0, y좌표 0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됐죠. 자, 이렇게 커지면 다시 4초 앞으로 가서 키프레임을 만들고 또 1초 앞으로 가서 이제 다시 원 위치로 보내겠습니다. 가로 길이 610, 세로 길이 340, 왼쪽 밑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314 x좌표입니다. 자, y좌표는 밑이니까 마이너스 175 하고 엔터를 치면 그대로 가죠.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렇게 가서 요걸 자르겠습니다. 잘라버리고 자, 그리고 다시 마지막 동영상을 끌어다가 4번 트랙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놓고 물론 뭐 오디오 트랙이 하나 생기면 그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겹치고 여기 이렇게 페이드 아웃을 주고 여기 페이드 인을 주고 그리고 트랙 모션을 열고 요 자리에 있는 타임마크 있는 요 자리에 키프레임을 만들고 바로 옆에 눈금자 초가 있네요. 딱 찍고 꼭 1초가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요렇다 키프레임을 만들고 다시 1초 앞으로 이동하고
이제 전면으로 키워야 되겠죠. 가로 길이 1260, 세로 길이 700, 하고 XY 좌표를 둘 다 0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졌습니다. 그리고 4초 앞으로 가서 키프레임을 만들고 다시 1초로 가서 원래대로, 자, 가로 길이는 610, 세로 길이는 340 하고 X좌표는 314, Y좌표는 마이너스 175 하고 엔터를 치면은 원래 자리로 갔죠. 자, 이게 왜 아무것도 없나 하면요, 밑에 보세요. 배경으로 썼던 이 그림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걸 조금 쫙 더 늘려보세요. 그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제자리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것도 요만큼 늘려서 이렇게 딱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을 딜리트 하고, 자, 여기까지 또 저장을 하세요. 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합니다. 파일 눌러서 Save As,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물론 이걸 저장하실 때 여기 방을 한 개 만들어서 그 방 안에다가 자료를,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불러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제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 두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